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서초 WM의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방송의 목표는 좀 끝날 때까지 차분하게 좀 가보자. 아, 중간에. 어제 저는 이제 어제 방송이 과컬이 아니라 과텐션. 아. 선을 넘은 텐션. 저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는 댓글 못 보는데 이제 끝나고 가서 다 보거든요. 네. 뭐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하식스 한 다섯 캔 까고 방송하는 것 같다. 아, 오늘 한번 좀 차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선을 넘으신 이유가 뭐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그 이유가 이제 주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그 변수를 이제 제거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아, 네. 어쩜 자. 그런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아, 네. 자,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3프로뽕이죠. 뭐 3프로뽕. 네. 자, 오늘 뭐 어떤 뭐 중국 증시부터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중국 증시부터 봐야 되는데 네. 조금 장중 상승 흐름이 이어질 뻔했으나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도 선물 좀 약세인데 요새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 돌파. 야, 이거 약세론자 형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근데 좀 중국은 좀 아쉬웠고요. 네. 뭐 이렇게 그 지수 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다 짜잘짜잘합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13% 빠졌고 심천 성분지수는 0.11% 빠졌습니다. 창업판 0.09% 빠졌고 과창 50은 0.65% 빠졌습니다. 뭐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 빠진 것도 아니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짜잘짜잘하죠. 항생만 또 플러스 0.1%? 네. 조금 올랐고 항생테크는 0.42% 빠졌습니다. 좀 그래도 그 고무적으로 보는 게 네. 거래대금이 한 8,456억 위안 나왔는데 보통 요새 6천억 위안대였는데 어제부터 8천억 위안대로 좀 들어왔거든요. 네. 중국 증시 살아나는 느낌이 한 3일쯤 전부터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요일 오후 3시쯤부터 제 느낌에 싹 뭔가 느낌이 왔어요. 왔어요? 네. 아, 그분이 오셨네요. 아, 일요일 네. 오후부터 따자하오 느낌이. 아, 뭔가 이게 중국에 바람이 부는 듯한. 그렇죠. 갑자기 뭐 저녁 때 좀 탕수육 시켜 먹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예. 일요일 날. 네. 자, 어제처럼 안 하기로 하셨죠? 아, 네. 아, 자, 자중.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사실상 기준금리로 보고 있는 LPR 최우대 금리가요. 네. 12개월째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년물이 3.85%, 5년물이 4.65%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설마 내릴 일은 없겠죠. 네, 설마 올릴까 봐. 항상 이 발표 앞두고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설마 올릴까 봐. 근데 올리기도 좀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연내 동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릴 일은 없고 네. 설마 올릴까봐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뭐 오늘 호재 아니냐라고 보셨는데 좀 막판에 좀 힘이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오늘 뭐 중국의 특별한 이슈들은 없었는데 많이들 갖고 계신 항서제약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만 네.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우려했던 수준의 실적 쇼크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한 2.17% 오늘 또 빠졌는데 네. 이게 지난주에 보면은 CTG 면세점이 실적 쇼크설 나오면서 뭐 하한크 갔다가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고 이것도 항서제약이 그다음에 또 실적 쇼크설에 좀 시달렸거든요. 거기다가 그 회계 조작 혐의로 또 벌금을 받았어요. 네. 뭐 제약회사의 회계 조작은 뻔하죠. 뭐 학술비다 출장비다 했는데 영수증은 없고 알고 보니 리베이트. 그건 리베이트고 예, 그래서 19개 제약사가 걸렸는데 네. 그 벌금 얼마 받았느냐 5만 위안 받았거든요. 5만? 네. 한 830만 원?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개 제약사가 나눠 내기도 쉽지 않겠다. 아니 이게 각각 한 3만에서 5만 위안씩 받았어요. 이 정도씩. 네. 그것도 그걸 어떻게 쪼개요? 그걸 콩을 쪼개는 것처럼 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네. 또 그 최근에 나온 뉴스가 제 다섯 번째인데 제네릭 의약품 일괄 구매 정부에서 한다. 이건 뭐냐면 제네릭 의약품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거를 가격을 또 완전히 이제 깎으면서 네. 이게 일괄적 입찰을 받아서 입찰한 것만 국공립병원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네릭 가격이 확 떨어져요. 5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입찰을 안 하면은 안 쓰이고 못 쓰는 거고 하면은 가격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싸게 팔든가 그렇죠. 아니면 팔지 말든가 그렇죠. 제네릭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항서제약은 그런 제네릭 의약부가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좀 또 요새 그 센티멘탈이 안 좋은데 일단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면 가이던스 하단이 나오긴 했는데 쇼크는 아니에요. 이게 1분기 매출이 이제 그 YOY로 한 25% 정도 늘었고요. 25에서 한 30%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면은 그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 늘었는데 스톡옵션을 제외하면 한 24% 늘었거든요. 네. 아주 나쁜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항암제 매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취제랑 조영제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병원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정상화 될 건데 문제는 마취제 조영제는 제네릭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순수 신약 개발 업체 대비해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항서제약도 이미 항암제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 개발비로 작년에 19%를 썼어요. 뭐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어쨌든 신약 개발의 대표 기업도 맞고 요새 최근에 빠지면서 올해 기준으로 한 PE가 한 50배 초반까지 네.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항서제약의 밸류에이션 치고는 좀 싼 편까지 왔다. 최근에 대표 소비주인 시티즈 면세점도 한 50배 정도까지 왔고 그리고 귀주모태주가 한 40배 후반대거든요. 네.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서제약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회사 있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중국은 뭐 거의 예,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떨어지는데 약간 약세. 예, 나스닥이 뭐 한 0.2%, S&P 500 0.34%, 다우존스는 0.39%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물론 네. 지난주 금융주부터 시작했지만 오늘 넷플릭스 나올 거고요. 또 이번 주에 좀 지켜보실 만한 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실적들은 당연히 잘 나올 건데 네. 그리고 또 뭐 가이던스를 잘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업계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포인트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요 반도체 얘기라서 항상 이제 유영호 의원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보면서 정리를 한 건데요. 네. 일단은 ASML이 수요일 장 전에 발표를 합니다. 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프님 말대로 뭐 더 팔 게 어딨어 이거 뭐 이미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데인데 근데 여기서 좀 체크해볼 포인트는요. 네. 중국에 미국이 지금 장비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더 늘리려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CEO 추가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ASML은 슈퍼리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할 말을 합니다. 이미 16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업계 행사에서 이런 식의 규제는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반도체 산업이 모두 중단되면 미국은 12만 5천 개 일자리와 800억에서 1천억 달러의 매출을 잃게 된다. 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슈퍼리기 때문에 할 말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나오는지 중국에 이렇게 자꾸 금지만 하면은 업계가 어려워집니다라는 얘기를 할지인데 현재 그 ASML에서 만드는 EUV 그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뭐 그걸 받아도 중국 업체가 만들진 못하는데 문제는 그 EUV 말고 DUV라는 게 있어요. 그 EUV는 익스트림 그 울트라 바이올렛이고 DUV는 딥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네. 약간 그 밑에 공정에서 쓰는 노광 장비인데 예. 이거랑 EDA를 수출 금지를 미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EDA라는 거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 그 프로그램이고요. 네. 뭐 미국의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이걸 가지고 팹리스트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더불어서 DUV를 규제를 하면 이게 또 피해를 본 데가 있어요. 중국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가 시안에 랜드플래시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우시에 그 D램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인텔에서 그 낸드 샀잖아요. 낸드 사업부. 그 공장이 중국 대련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DUV가 못 들어가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이 기업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얘네가 어쨌든 발목을 잡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만약에 진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인텔이 팔았잖아요. 얼마 전에 하이닉스한테. 아, 사전 정보를 알고. 이거 말고 팔았으면 진짜 뭐 이건데. 근데 이제 설마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런 제재가 나오지. 또 제재를 또 바라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좀 약간 애매한. 반도체 장비를 안 팔면 네. 중국에 가 있는 삼성 하이닉스 공장도 장비 못 닦았다 쓴다. 그렇죠. 당연하죠.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거니까요. 네. 와. 그래서 그런 뉴스, 그런 좀 발언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램 리서치가 또 실적 발표합니다. 네.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건데 문제는 일단 그 이 업 자기들은 수주를 받는 거니까 약간 그런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반도체 투자 러쉬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거의 뭐 뿜뿜인데 네. 그거에 대한 충족해줄 만한 코멘트.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업계 전반적인 그런 투자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거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 네, 그런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주문 많이 올 것 같은데. 근데 그 톤에 다 톤이 좀 있겠죠.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좀 excellent. 예, 뭐. 아주 막 지금 야 우리 난리 났어 막 이럴 이렇게 할지. 것인지. 네. Good, good enough 이럴지. 네, 그렇죠.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인텔이 또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인텔도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이던스는 넘었다라는 언질은 이미 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 그 서버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는 게 인텔의 10세대 아이스레이크 신형 CPU 기다렸잖아요. 네. 그게 얼만큼 팔렸고 지금 2분기에 얼만큼 팔릴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에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에요. 삼성전자, 예. SK 하이닉스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서버형 D램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얘네가 자동차 반도체 만들기로 했죠. 네. 파운드리로. 그게 어쨌든 기존 라인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는데 이거 전환하는 기간 동안 가동률 로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죠? 매출에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당연히 Q&A가 나올 거고 또 전환하면 이건 자동차형 반도체는 저마진이잖아요. 당신들 마진 하락하는 거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한 분명히 좀 송곳 같은 질문이 나올 건데 여기에 네. 어떤 답변이 나올 건지. 이게 인텔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뉴스가. 네. 그리고 또 지금 기판이 부족합니다. 아침에도 연블리가 이제 PCB 부족해서 우리나라 네네, 기업도 올라가는 네네, 얘기 해줬는데 이게 기판이 부족하면은 라인이 확보해도 못 만드는 거거든요. 또 PCB뿐만 아니라 ABF 기판도 지금 쇼티지인데 ABF? ABF 기판이 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이라고 합니다. ABF가요. 아지노모토는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니까. 들어봤죠. 얼마 전에 기사화 됐던 건데. 조미료 같은데. 맞아요. 전 세계 일본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MSG를 제일 먼저 그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원 나오기 전에 그렇죠. 예전에 네. 할머니들은 네. 아지노모토라고 불렀어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조미료를. 네. 그 감칠맛 우마미. 맞아요. 네. 이 기업이 왜 무슨 필름을 만드냐? 이 MSG를 처음 개발했던 화학 그런 응용 능력으로 네. 그 필름 마이크로 저렴 필름을 만든 건데요. 이 필름이요 회로 간에 간섭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필름이래요. 그래서 CPU나 GPU 같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는 네. 분명히 이 ABF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PCB는 일반 반도체 만드는 거고. 근데 이것도 다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파나소닉도 옛날에 테슬라 막 요청 거절하고 이게 뭐냐면 증설을 잘 안 해요.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은 하던 만큼만 하는군요. 네, 왜냐면은 항상 그 투머치 걱정 인형이에요. 증설했는데 나중에 다시 수요가 원복되면 어떡하냐. 일본 기업들은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네. 인력 줄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증설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놀게 되니까 증설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은데 안 돼요.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 ABF가. 그러면은 뭐 이건 엔비디아도 얘기를 했거든요. ABF 기판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에 차질이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만 만들어요. 조미료 회사만. 근데 얘네가 또 웃긴 게 자기네 주력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여기에 엄청난 그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그냥 MSG 그냥 식품 회사니까. 네네. 이게 어디 들어가는 필름인데요? 그 이게 우리가 이제 PCB 기판 네.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 만든다면 이 ABF 필름을 깔은 기판, 이거 CPU나 GPU 같은 우리 최첨단 반도체 있잖아요. 예, 예. 7나노 이하에서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회로 간섭을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얇게 만드는 그 반도체들은 ABF로 만들어야 돼요. 저렴 필름이라는 거죠. 전기 안 통하는 필름, 네네. 얇은 필름.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기판에 붙이는 거지 PCB에. 네네. 네. 그 이걸로만 만들어야 된대요. 최첨단 반도체들은 ABF. 예, 예. 그냥 똑같은 기판이에요. PCB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그 인텔도 인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팹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못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인텔도 이거에 대한 그 기판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쇼티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업계 영향이 있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네. 반도체 생산 차질이 지금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뭐 불나고 르네상스 불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필름은 이거 우리 대상이나 CJ 제일제당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좀 아주노모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만들 수 있으면 글쎄 말이에요. 네. 되게 여러 기업들이 좀 달라붙었는데 안 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새 기업들 그 실적 발표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요새 어쨌든 저는 이번 주 되게 신재생 친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뭐 기사들 보셨을 텐데, 어제 이제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라는 데서요, 뭐 체스피크만 재단 이런 데서 연설을 했는데,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2025년까지 한 2조 1,500억 달러의 시장이 된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네. 태양력이나 풍력 기술자들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이다. 하지만 우린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에서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 신재생 에너지 특허의 3분의 1을 중국이 갖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의 기후 미래를 만들 수 없고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를 놓치게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사점은 일단은 중국이 뛰어나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한 게 하나 있고, 예. 또한 그리고 엄청난 정부 지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맹국들과 또 손을 잡으려고 하겠죠.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폴리실리콘 같은 거는 이제 원가 경쟁력이 때문에 여기에 미국이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몇 개 안 남은 비중국 기업들을 애지중지해 줄 수는 있겠죠. 우리 OCI 같은 게 그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 왜냐면 이거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중국이 80% 이상을 갖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고부가가치나 아직 태동한 초기의 산업은 엄청나게 키워줄 겁니다. 네. 태동 초기는 대표적인 게 수소 산업일 거고요. 수소 지금 기업들 엄청나게 주가 무너져 있는데 뭐 그쪽에 지원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태양광의 분산형 인버터라고 해서 엠페이지나 솔라이지 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키워줄 수 있다. 네.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그 3단 콤보 페널티 하면서 탄소세랑 탄소 국경세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하나 탄소 배출권 얘기를 오늘 좀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탄소 배출권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그거 팔아서 돈 번다면서요? 그렇죠. 테슬라가요. 작년에 탄소 배출권 매출이 15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이거는 다 순이익이죠. 100%. 근데 테슬라 작년 순이익이 7억 2,100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빼면 적자예요. 그거는 진짜 맞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요, 13개 주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13개 주만으로도 테슬라가 이만큼 번 거예요. 근데 연방으로 다 확대하겠죠. 모든 주로. 그건 뭐 바이든이 당연히 그걸 관철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여기서 버는 돈은 더 커질 것이고 다른 기업들, 그걸 사야 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정부도요, 탄소 배출권 거래를 2015년부터 했습니다. 각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 할당을 정해주고 거기서 초과하면은 너네는 사야 되고 모자른 기업들은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됐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량이 2015년 570만 톤에서 작년에 4천만 톤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격도 한 11,000원에서 29,000원까지 올랐고요. 유럽은 톤당 40유로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유상 할당,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2017년까지는 전량 무상으로 해결하게 해줬고요.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3%만. 네. 니네가 사야 되는 건 3%만 유상으로 사라. 21년부터 25년까지는 10%만 유상으로 사라. 근데 결국엔 100%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엄청나게 여긴 커질 거고. 그러면서 그 이걸 사야 되는 기업들은 정말 부담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3단 콤보에 이어서 중요한 게요, 자동차 연비 규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요, 유럽은 벌써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유럽 전기차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 유럽에서 전기차 많이 팔리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대당 1km 갈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몇 그램 배출하느냐를 규제하는 건데요. 유럽이 올해부터는 95g 대당 1km 갈 때 95g으로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과 시 1g당 95유로 벌금을 내라. 근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자, 2019년에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판 차들의 평균 배출량이 126.5예요. 네. 그램이에요. 근데 1kg 가는데. 네. 근데 대당. 근데 배출 기준을 강화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40g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를 판매 대수랑 곱하면 벌금 곱하면 3조 원이 나옵니다. 3조 원이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게 번 영업이익보다 더 크지 않나요? 뭐 거의 한 70-80%. 근데 네. 물론 예,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 140이 뭐고 95가 뭐냐. 네. 전기차는 당연히 0이고요. 그랜저가 150g입니다. 그러면 그랜저 두 대 팔고 전기차 한 대 팔면 1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3% 침투율이 나오는 네,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 정도 나오는 건데 물론 당장 엄청 빡빡하게 적용하진 않아요. 뭐 예외 조항도 있고 슈퍼 크레딧이라고 해서 전기차는 두 대로 인정해주고 막 지금 막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에 킬로미터당 70g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은 56g. 미국은 2025년 103g인데요. 103g은 되게 러프한 거라서 바이든이 이거 당연히 고칠 겁니다. 네. 이러면은 전기차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유럽이 많이 팔리는 건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연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이 네. 그냥 무조건 GM이든 포드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시대가 오면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고 네. 그랬을 때 뭐 매출도 매출이겠지만 이 시장이 주는 멀티플은 점점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 미국이 어떻게 규제를 바꾸는지를 보면서 네.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만들어 파는 비히클들의 탄소 배출량의 평균치. 평균치죠. 예, 판매하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놈을 팔면 전기차 배출 무조건. 안 하는 놈을 만들면 된다. 네. 무조건 껴서 팔아야 돼요 전기차를. 다섯 대당 한 대든 뭐 세 대당 한 대든 점점 지금 줄어들 거고. 지금 유럽은 세 대당 한 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전기차. 네. 자전거 회사 같은 거나 리어카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그건 안 쳐줍니다.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이 내일 또 우리 김프로님이랑 뭐 아,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MC로 데뷔합니다. 아, 제가 그 이제 보조 MC를 내일 좀 보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미래스테오 이제 스마트머니에서 메인 MC는 김프로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네. 뭐 저녁 뭐 지난주 하셨던 거. 네네. 저녁 아하. 7시부터 9시부터 한 9시까지 하는데요. 네. 주제는 뭐 테마 ETF고. 그래서 퇴근길 페이지 2 끝나고 좀 놀러 와 주시면. 네. 7시부터 9시까지요. 네, 고맙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자, 미래스테오. 떨립니다. 시간 잘 잡으셨다. 데뷔입니다, 데뷔. 네. 미래스테오. 미래세 증권 그 채널 가보시면 내일 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하루? 네, 예, 하루. 네, 장희성 매니저님의 진행 실력을 한번 낱낱이 볼 수 있는 내일 하루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네. 그 하사받은 능력 한번 발휘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랩 잡으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